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구절구 440페이지의 특수 저당권 근저당 공동저당하고 계약법 이렇게 넘어간다 그지? 몇 페이지? 440페이지. 440페이지. 자, 440페이지 보면 근저당 그지? 무슨 저당? 근저당. 그치? 근데 여러 근저당하고 공동저당은 꼭 시험 문제 나오거든. 무슨 저당? 근저당이나 공동저당 둘 중에 한 개는 꼭 나오니까 꼭 나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노? 알아야지, 그지? 예, 꼭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그냥 대충 알면 안 된다, 그지? 꼭 나오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근저당은 그러면 이제 제가 그죠? 근저당도 다뭐좀 설명하려면 많거든. 근데 어느 정도 선생이 한 어느 정도 설명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지. 왜? 뒤에 거를 위해서, 그지? 그래서 자, 이 근저당에서는 또 그다음에 두 번째 부종성이 없고 독립의 원칙 이런 걸 이제 설명한다는 거지. 그다음에 세 번째 무순액, 최고액. 네 번째, 최고액을 뭐, 초과. 다섯 번째, 결산기. 그치? 결산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피담보 채권의 확정. 이런 말 쓴다. 그 다음 또, 뭐, 여섯 번째, 근저당권 이전 이런 거 있는데, 그건 이제 등기법 시간에 하세요 하고 넘어가거든. 그래서 적어도 민법에서 어느 정도 그냥, 평범하게 나왔을 때는 요 다섯 개 쟁점을 알고 있어야 근저당 맞출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무슨 저당? 근저당. 자, 그러면 근저당 설명한다. 여러분 가면 저번 주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유치권 설명할 때는 예, 유치권 예, 유치권 예. 꼭 기억해야 된다. 병의 시기를 누가 빌려서? 을이 빌려서 쓰다가 고장 났다. 갑이라는 수리업자에게 맡겼다. 자, 다시, 누구 시계를? 그런 거, 전형적인 거는 함께 기억해 놔야 된다. 오, 알겠다, 이해했다. 사람들은 이해했다. 이해 백날 해도, 뭐안 하면은? 기억 안 하고 있으면 시험장에 가서 못 맞춘다. 그 어른들은 뭐, 이해, 이해. 이해는 왜 이해하느냐 하면은, 뭐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해와 기억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 그 어른들은 막 이해하면 당연히 기억되는 거, 이해해도 기억 안 되면 안 된다. 다시 누구 유치권 가장 전형적인 거, 누구 시계를 병의 시계를 누가 빌려서 을이 빌려서 쓰다가 고장 났다. 갑에게 맡겼다. 갑이 수리했다. 채권자. 그럼 갑은 채권자면서 유치권자. 을은 뭐 채무자면서 유치권 뭐 설정자. 그래서 소유자는 누구? 병. 그래서 유치권 설정자는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처분권 아니어도, 없어도 유치권 설정자가 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저당권에서는 반드시 설정자는 무슨 권한이 있어야? 처분권 한이 있어야. 무슨 권한이 있어야? 처분권 한이 있어야.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근저당은 뭘 가지고 설명하느냐 하면, 근저당, 무조건 천일생한테 배우면 요거,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본사와 대리점이 있다. 그럼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됐습니까? 외상거래 계약을 하는 거야. 예? 무슨 거래 계약? 외상거래 계약. 그럼 외상으로 하면은 누구는 좋노? 대리점은 좋잖아요. 무슨 금 없이 자본금 없이 장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러면 외상거래 계약을 하면서 그럼 대리점에서는 물건 팔고 물건 먼저 물건값 지불 안 하고 외상으로 가져와서 물건 팔고 나중에 돈 입금시키고 물건 팔고 돈 입금시키고 이렇게. 사람이 뭐만 하면은 그렇게 계속해도 좋노? 거짓말. 그지? 그래서 우리가 막, 근데 이제, 누구는 믿어도, 동물은 믿어도, 누구는 못 믿는다. 동물은 거짓말 안 한다. 이게 계속 하면은, 동물은 해보면 정직하다. 근데 사람은 뭐 한다? 거짓말 한다 하잖아. 그지? 그래서 막, 금은 틀을 나는 사람은, 거두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거짓말하고 배신하니까. 그지?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외상거래 계약을 하면서 대리점 중에서는 가끔씩 어떻게 이렇게 이제 본사하고 신뢰가 쌓이면은 물건을 대량적으로 출하해 가지고 팔고 어떻게 대량적으로 출하해 가지고 외상으로 출하해 가지고 물건 팔고 어떻게 날라버리는 대리점들이 있더라. 이게 어떤 대리점들이 있더라? 날라버리는 대리점이 있더라. 맞아. 그래서 이렇게 외상거래 계약을 하면서 나중에 내가 너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내가 여러 사람을 거래하다 보니까 어떤 대리점들이 있더라. 그래서 미리 담보물 제공해라 해서 미리 담보 잡아놓는 거, 이거 근저당이란다. 이게. 그럼 이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그럼 나중에 이 대리점이 나중에 날라버리더라도 이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우선 변제받는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물건을 가지고 배당받을 금액을 최고액을 정해놓는다. 그럼 우리는 최고액을 우리끼리는 1억이라고 하자. 그치? 얼마까지 배당받을 수 있다? 최고액. 무슨 액? 최고액. 하고, 근데 언제 채권액이 확정되냐면은 결산기가 있다. 결산기의 금액이 확정된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는 근저당권에서 꼭 등기해야 되는 사항 하면 뭐 최고액, 무슨 액, 최고액. 그럼 결산기는 등기 안 해도 관계없다. 그래서 앞으로 등기법에서 기간 금방 말해도 기간은 절대적 등기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무슨 저 상대적 등기 사항이지. 상대적 등기 사항 대라. 또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막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시험 문제 나오면 기본적으로 구구단처럼 기본적으로 기본은 어느 정도 외우고 있어야 된다. 상대적 등기상, 상대적 등기상은 등기 안 해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나 대항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 그게 상대적 등기상이잖아요. 절대적 등기상은 등기가 안 되면 아예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상대적 등기사항은 등기 안 해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뭐 해야 등기하면은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럼 상대적 등기사항은 등기 안 하면 누구들끼리에서만 자기들끼리에서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상대적 등기사항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간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지리위 기간 특약. 지금 몇 개 했노? 다섯 개 했잖아요. 그런 거 기본으로 기어 치료 이자, 위약금, 기간, 특약. 특약은 무조건 등기해야 된다. 아니, 등기 안 해도 관계 없다. 등기 안 하면 누구들끼리 해서만? 자기들끼리 해서만. 그걸 채권적 효력. 그럼 대항하려면 뭐 해야? 등기. 그래서 상대적 등기상 하면 기본적으로 다섯 개 잘 나오는 거. 잘 나오는 건 기억해야지. 됐습니까? 예, 평범하게 냈다. 무조건 합격해야지. 그치? 그 다섯 개가 뭐가 있노? 빨리 금방. 지리위, 지료, 이자, 위약금. 그 세 개를 합쳐서 뭐? 지리위, 기간, 특약. 거기에 기간. 기간은 절대적 없다, 상대적. 그럼 이 기간은 등기 안 해도 관계없지만, 뭐는 꼭 등기해야 된다, 빨리? 최고액. 그 근저당에서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거. 최고액과 기간은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나오면 OX? X지. 왜? 기간은 반드시 등기 안 해도 관계 없다. 기간 등기 안 해도 관계 없다. 기간은 100% 상대적이다.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놨단 말이지. 하고, 그럼 본사에서 물건 출하했습니다. 그럼 대금을 받아야 될 무슨 자? 채권자지. 그럼 대리점은 돈을 입금시켜야 될 무슨 자? 채무자잖아요. 그럼 나중에 대리점에서 물건 팔고 돈 입금시켰다. 완불함. 여러분, 일반 저당권에서는 무슨 불함? 완불함. 하면은 저당권은 유효무효? 무효. 자, 그럼 저당권 한번 보자. 저당권은 1번 갑 저당권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자, 저당권 설정하고 난 뒤에 채무자가 무슨 불함? 완불함.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유효무효? 무효.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했잖아요. 저번에 법률 규정 기타 법률 규정할 때 그럼 완불함 해가지고 영수증 받으면 요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요 담보 물건은 저당권은 요 항상 채권과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이게. 그럼 요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뭐 한다? 소멸한다. 이걸 부종성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성? 부종성. 그러면 저당권은 이걸 담보 물건의 부종성이라 한다. 이게. 저당권의 부종성, 담보 물건의 무슨 성? 부종성. 부종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요 담보 물건은 저당권은 항상 채권과 부정한 채권에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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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해 봐라. 채권에 부정한다. 채권에 부정한다. 어떻게? 채권에 뭐 한다? 종속한다는 거지. 어? 그래서 채권이 뭐 하면은 소멸하면 저당권도 무슨 게 함께 무슨 등기 안 해도 그 말소 등기 안 해도 그게 무슨 성이란다? 부정성. 그지? 그래서 이 저당권은 항상 채권에 부정하다 보니까 요 뭐 없이는 채권 없이는 저당권 지 혼자 절대로 독자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그게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은 결국 그럼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와 관계없이 채권과 관계없이 저당권 지 혼자 독자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하는 게 무슨 원칙? 독립의 원칙인데 저당권은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뭐 없이는 채권 없이는 저당권 지 혼자 독자적으로 성립한다 못한다? 못한다. 무슨 성이 있다 보니까 부정성이 있다 보니까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오리지널 저당권이다 말이야. 그 다음에 담보물권의 가장 전형은 저당권을 가지고 예를 들잖아. 그치? 근데 근저당은 아까에서 본사에서 물건 출하했습니다. 채권자 대금 요건 돈을 갚아야 될 무슨 자? 채무자지. 돈 갚았다. 완불함 영수증 받아가지고 채권이 0이 되어도 근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뭐 또 출하 갚아 출하 갚아 출하 갚아 출하 갚아. 그럼 수시로 완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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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받아가지고 채권이 뭐 해도 소멸해도 근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걸 무슨 성이 없다? 부종성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저당권하고 근저당권하고 완전히 무슨 전이 완전히 뭐다? 반대. 그지? 그래서 시험 잘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다음에 결산기에 채권액 얼마? 결산기에 금액 적용된 데 있잖아요. 결산기에 채권액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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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 모른다. 외상 많이 하면은 외상 많이 했단 말이지. 그러면 결산기에 채고액보다 외상 채무액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럼 채고액 범위 내일 수도 있고 자 요거 중요하다. 심지어는 미리 무슨이 미리 무슨이 미리 무슨이 미리 돈 다 갚았단 말이지. 무슨이 미리 돈 다 갚았다 그러면 결산기에 채권액이 발생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결산기 채권이 0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자 결산기 채권액 얼마? 그렇지. 모른다가 정답이지. 근저당 이게 가장 오리지널이다. 오리지널이다. 다른 건 그래서 여러분 막 해갖고 뭐 등기나 이런 데 뭐 중개사나 근저당 해도 사람들이 근저당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지. 책 읽어도 모른다. 요거 요거 요거. 그래서 결산기 채권액 얼마? 모른다. 그럼 심지어는 결산기에 최고액을 초과할 수도 있고 최고액 범위 내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최고액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0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어떨 때 0이 된다? 빨리 무슨 이 미리 돈 다 갚았을 때. 그래서 결산기에 채권액이 발생할지 안 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근저당권은 어떻게 한다? 승립한다. 예. 그걸 무슨 원칙? 독립의 원칙. 이 어떻게 한다? 적용된다. 예. 채권에 구애받지 않고 근저당권은 심지어는 결산기에 채권액이 발생할지 안 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근저당권은 승립한다 하는 게 무슨 원칙? 독립의 원칙. 그렇지.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부종성과 독립의 원칙을 놓고 보면 구조적으로 보면 완전히 뭐다? 반대. 그렇지. 지금 됐습니까? 이게 이제 그럼 벌써 끝났다. 부정성이 없고 무슨 원칙? 독립의 원칙. 저당권은 무슨 성이 있고 부정성이 있고 독립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고 근저당은 무슨 성이 없고 부정성이 없고 독립의 원칙. 자 오늘 집에 갈 때까지 요거 딱 한 개만 외우면 된다. 어? 자 근저당 하면 예 대라.
그렇지.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다시 무슨 사?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다시 해.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다시 해.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다시 해.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그렇지.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자, 그러면 만약에 그저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데 근저당은 됐습니까? 어쨌든 최고액 범위 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근저당권 설정은 설정할 당시에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 저당권 설정하는데 1순위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돈 다 갖고 채무액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얼마든지 또 돈 빌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근저당은. 자, 그럼 다음에 또 하고 막 가야 될 게 많아. 근저당만 해도 막 3시간씩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럼 근저당 뜻 간다. 잘 보라. 장래 정감 변동 하는 장래 정감 변동 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 이게 근저당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당권하고 같이 잘 낸다. 저당권은 장래 특정의 채권을 담보. 자, 그럼 아까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완전히 반대라 했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가 핵심이고 빨리 불특정 다수 나오면 무슨 저당? 근저당. 특정 나오면 뭐? 저당권. 그게 핵심이다. 여기는 무슨 특정? 불특정 다수 특정의 채권 하면 무슨 건? 저당권.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고액 들어갑니다. 무슨 액? 최고액. 여러분, 저번주에 우리 저당권은 만약에 채무자가 안 갚았잖아요. 채무자가 안 갚았잖아요. 그지? 그럼 갑이 지금 몇 순이고? 1순이고. 그러면 만약에 무슨 매가 됐을 때, 경매가 됐을 때 몇 순위로? 1순위로. 배당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1순위로 배당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빨리. 어떻게 해야 되노? 빨리 대라. 일일이 저번주에 했잖아요. 피담보채권 범위. 피담보채권만 하는 거는 그 피담보채권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 일일이 뭐 돼야? 등기. 그럼 등기 안 돼도 배당받을 수 있는 거 실행비용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했잖아요. 어? 그래서 저당권은 아까 우선 배당받으려면 피담보채권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은 1순위로 배당받으려면 무슨 일이 빨리 일일이 무슨 일이 일일이 등기돼야 몇 순위로 갑이 몇 순위로 1순위 등기 안 되면 무슨 순위 끝순위 일반 채권 맞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근저당은 최고액만 기재한다. 무슨 액만 기재한다? 최고액 하고 최고액 범위 안에서 입증만 하면은 뭐만 하면은 입증만 하면은 다시 뭐만 입증만 하면은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근저당은 최고액의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게? 모든 게 무슨 액 범위 내면은 최고액 범위 내면 뭐만 하면은 입증만 하면은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그치? 그럼 만약에 1번 근저당 해가지고 됐습니까? 근저당 해가지고 값 1억 이렇게 돼 있잖아 최고액. 그럼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2번, 3번은 2번은 설정할 때, 3번은 설정할 때 1번이 얼마까지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1억, 그렇지? 그래서 입증만 하면은 1억 범위 안에서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지연배상 결산기 지연배상 변제기 이후의 이자 몇 년을 초과해도 1년을 초과해도 그거 시험 문제 나온다. 뭐를 초과해도 1년을 초과해도 무슨 액 범위 내면은 최고액 범위 내면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래서 최고액의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한 얘기야. 최고액에 뭐만 하면 배당받을 수 있노? 빨리 후순위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뭐만 하면은 입증 뭐만 하면은 입증하면 무슨 액만 초과하지 않으면 최고액 범위 내면은 무조건 배당받을 수 있다. 그걸 이제 무슨 액? 최고액. 그래서 최고액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 근데 최고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 하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무슨 또로 별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거 어떤 거냐 하면은
최고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 딱 요거 요거 잘 나온다. 무슨 비용? 실행 비용. 그래서 최고액을 포함한 모든 것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한번 OX, X. 최고액에는 뭐만 빼고 뭐만 빼고 최고액만 빼고 전부 다 입증만 하면은 입증만 하면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무슨 액만 초과하지 않으면 빨리 최고액. 그럼 최고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딱 한 개 무슨 비용? 실행 비용. 그것이 문제 나온다. 나오면 서비스지 뭐. 또 많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그죠? 이 등기부를 떼보면은 됐습니까? 등기부를 떼보면은 무슨 건은 거의 없다. 저당권은 거의 없다. 와! 그렇지. 일일이 등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게 돈 원금 1억 빌리면서, 예를 들면 뭐 7천만 원 빌리면서 이자 위약금 아직 기간도 안 됐는데 그거 막 등기해달라고 그러면 싫어하거든. 그럼 또 어떤 채권이 발생할지 알 수 없거든. 그래서 거의, 뭐 떼보면 거의 99%는 전부 다 무슨 저당이다? 근저당이지. 무슨 일이 일일이 등기해야 되는 것 하면 무슨 건? 저당권, 근저당은 무슨 액 범위만 뭐만 딱 기재하고 최고의 범위 안에서 뭐만 하면은 입증. 그래서 최고액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딱 하나 무슨 비용? 실행비용은 무슨 또로 별도로 배당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 근저당은 그 다음에 또 등기법에 시험 문제 나온다 이런 거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최고액 1억 해놨죠. 2번, 3번은 다시 뭐 2번, 3번은 1번이 얼마만 가져가면은 1억만 가져가면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근저당은 결산기 전에 무슨 기 전에? 뭐 전에? 뭐 전에? 다 바꿀 수 있다. 채권자, 채무자, 기본계약 뭐 금액 정해 가는 거 빼고 다 바꿀 수 있다. 다 바꿀 수 있다. 어떻게? 다 바꿀 수 있다. 무슨 옷게? 후순위 권리자. 동의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꼭 기억한다. 요 잘 나온다. 막 다 바꾸는데, 뭐, 채권자, 채무자, 기본 계약, 뭐, 결산기, 뭐, 다 바꿀 수 있다. 뭐 빼고? 금액 정해 가는 거 빼고 다 바꿀 수 있다. 정액만 안 하면 다 바꾸는데, 중요하다.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등기법 고도의 문제다. 후순위 권리자 뭐 승낙을 얻어야 된다. 너무 OX, X. 근저당에서는 후순위 권리자 뭐 없이 동의 없이 승낙 없이 무슨 없게 자유롭게 전부 다 변경할 수 있다. 근저당. 그럼 등기법, 민법, 등기법 나온다. 다음 문제풀이 할 때 나온다. 됐습니까? 예. 자 다시 한다. 근저당 잘 나온다 이게. 왜 잘 나오노? 시스템 딱 그냥 제가 세부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딱 봐가지고 시스템이다 시험 문제 나온다 말이지 무슨 템 이제 뭐 벌써 이제 시스템 다 까먹었대 이게 시스템이잖아 이거 그다음 또 잘 봐라 이게 요 천생 특허다 잘 나온다 아까 등기 나온다 등기 근저당은 변경 등기 하되 후순위 권리자 동의 얻어서 변경 등기할 수 있다 너무 OX X 금액 정액 하는 것만 빼고 후순위 권리자는 무슨 관계인이 아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와, 2번과 3번은 누가 가져가든, 자, 요거, 누가 가져가든, 어떻게 가져가든, 어떤 식으로 가져가든, 금방 뭐라 했노? 됐습니까? 누가 가져가든, 어떻게 가져가든, 어떤 식으로 가져가든, 됐습니까? 얼마만 가져가면, 2번과 3번은 얼마만 가져가면, 1억만 가져가면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다. 자기는 처음부터 1번이 얼마까지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1억 가져갈 거 최고액. 근데 여러분 그거 잘 나온다. 누가 가져가든 어떻게 가져가든 어떤 식으로 가져가든 얼마만 가져가면 1억만 가져가면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 뭐 없이 근저당에서 후순위 권리자 뭐 없이 동의 없이 승낙 없이 전부 다 바꿀 수 있다. 변경 그럼 근저당에서는 변경 등기하되 후순위 권리자 승낙을 얻어서 변경 등기할 수 있다. 한번 OX, X. 금액 정액할 때는 후순위 권리자 뭐 없이는 동의 없이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어디서 나왔냐면은 옛날에 한 10년 전에 저는 그 저희 그 역사를 원래는 이제 법대 졸업 안 했으면 사학과 가고 싶었거든. 옛날에 고등학교 때는 국사를 참 재밌어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KBS 대하드라마 참 많이 봤는데 옛날에 근처고왕 할 때, 아, 막 이제 근처고왕이 이제 막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고구려로 가버렸단 말이지, 북쪽으로. 그래서 이제 막 하면서 그때는 종이가 없었잖아요, 삼국시대는. 맞잖아요. 그 이제 대나무나 이런 목편에다가 이제 뭐를 써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하는 여인한테 근초고왕이 너는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어떻게 있든 너는 무슨 여자다 내 여자다 듣는데 너무 가슴이 확 와닿는 거지. 멋있잖아요. 어디에 있든 누구하고 있든 어떻게 있든 너는 무슨 여자다. 그렇지. 아, 야, 저게 정말 좋은 말이구나. 가슴이 확 와닿은 거지. 그런 걸 보면서 막, 저는 스토리보다는 거기에서 가끔씩 이렇게 참, 오, 그 유명한 말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이거. 그래서 2번과 3번은 1번이 어떻게 가져갔든 됐습니까? 2번과 3번은 딱 설정할 때 1번 얼마만 가져가면은 1억만 가져가면 누가 가져가든 어떻게 하든 어떤 식으로 가져가든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 변경하되 전부 다 뭐 없이 빨래 잘 된다. 그래서 최고에게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지 딱 아는 건 무슨 비용? 실행비용. 그치? 그 다음에 최고액을 초과했다. 결산기에. 그러면 여러분 최고액은 여러분 저번에 그거 할 때 저당권 할 때 여러분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은 누구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 때문에 1년분으로 제한 안 돼 있잖아. 그지? 맞습니까? 왜? 지연 이자는 이자가 높다 낮다? 높다. 그러면 채권자는 만약에 자기가 뭐 선순위일 때는 배당 돈 받으려고 노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늘어나면 자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몇 년분? 1년분. 그지? 그거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최고액이다.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자, 그럼 요거 잘 된다. 요런 거 기본. 선생님이 보면 근저당 제일 쉽거든. 시험 문제 나오면. 그럼 자, 결산기에 결산하니까 얼마? 원래는 1억인데, 됐습니까? 1억 3천이 나왔다, 많이. 얼마가 나왔다? 1억 3천. 자, 결산기에 최고액을 뭐 했다? 최고액을 뭐 했다? 초과해서 확정됐다, 많이. 했을 때, 자, 요거, 요게 결정판. 저번에 임의 변제. 무슨 변제? 임의 변제. 자, 채무자 얼마 갚아야 되노? 채무자 얼마? 빨리. 전부. 얼마? 초과한 채권액 무슨 부? 전부. 채무자는 무슨 부? 전부. 채무자 이외의 물상보조인 제3취득자는 무슨 액만? 최고액만. 그래서 피담보 채권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최고액. 최고액만 변제.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채무자 실행합니다. 실행하는데 됐습니까? 자, 채무자가 설정자인 경우, 채무자가 설정자인 경우 후순위 권리자도 없고 일반 채권자도 없으면 초과한 채권액 무슨 부? 전부. 후순위 권리자가 있거나 일반 채권자가 있으면 무슨 액만? 최고액만. 그지? 배당. 그다음 채무자 이외의 물상보전인 제3취득자 목적물을 실행하는 경우는 무슨 액만? 최고액만 배당. 지금 됐습니까? 요게 이제 최고액을 초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근저당은 뜻만 알면 쉽다. 알면. 그 다음에 결산기가 뭐가 정해지노? 빨리. 금액이 확정됐다. 이후에 채권이 발생했다.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 그럼 이후에 발생한 채권액은 무슨 채권? 빨리. 일반 채권. 그치. 근데 결산기가 되면 뭐가 확정되고? 금액이 확정되고. 뭐가 확정되고? 금액이 확정되면 무슨 권으로 변하냐면은 저당권으로 변한다. 무슨 권으로 변한다? 저당권 하는데. 자, 그래서 거기 결산기가 중요한데, 그지? 자, 그게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442페이지 맨 밑에. 몇 페이지? 442 맨 밑에. 나 있죠? 담보되는 채권의 무슨 장? 확정. 가로에서 무슨 기? 결산기.
결산기가 되면 금액이 확정된다. 무슨 정? 확정되면은 그 무슨 건으로 변한다 빨리? 저당권. 무슨 건으로 변한다? 저당권. 그지? 지금 어디 하고 있노? 442에 밑에 뭐, 나. 맞습니까? 예. 그럼 담보되는 채권의 무슨 정? 확정. 그게 바로 무슨 기다 빨리? 결산기. 그러면, 여러분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이 뭐 한때, 도래 한때, 됐으면 결산기는, 결산기가 되면 금액이 무슨 정? 확정. 확정되면 무슨 건으로 변한다? 저당권. 그걸 결국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저당권은 처음부터 금액이 뭐 돼 있다? 확정돼 있다. 이렇게, 그지? 하는데, 뭐, 기간이 기간 도래. 무슨 도래? 기간 도래. 그 다음에 또, 뭐,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됐습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기간 되기 전에, 나 이제 뭐 하기 싫어요? 여기서. 외상하기 싫어요. 외상하기 싫어요. 내 현금 주고 물건 가져올 테니까, 물건 싸게 주세요. 30% 할인해 주세요. 하니까, 본사도 무슨 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현금 주고 물건 가져오면은 뭐가 발생 안 하노? 채권이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한 무슨 금? 외상. 그걸 기본 계약 해지 이런 말씀다. 무슨 계약 해지? 기본 계약은 요 외상 거래 계약이다. 기본 계약의 무슨지 해지. 그지 이런 거. 그다음에 채무자가 파산. 채무자가 무슨 산? 파산. 뭐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뭐 회생 개시 결정. 회생 개시 결정 뭐 이런 거 있고. 자, 근데 이제 뭐를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은, 요거. 뭐를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은, 되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44, 그 오른쪽에 443페이지 있고, 로마자 4번. 위에 로마자 4번 찾았습니까? 어? 자, 근데, 만약에, 요렇게 있는데, 이 근저당 1억, 1번 1억, 돼 있단 말이에요, 1번. 그럼 자, 아직까지 여기는 기간이 한창 남았다. 기간이 어떻다? 남았는데, 뭐, 3번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했다만 해. 무슨 저당권자가? 3번. 여러분, 무조건 경매가 되면 저당권, 근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거든. 살아남는 거 절대로 없다. 머릿속에 저당권, 근저당권. 그럼 최초 저당권, 근저당권 말소 기준 걸리는데, 이 무조건 소멸하고 배당받는데, 1번으로 배당받는데, 자, 다른 사람이 신청했죠? 다른 사람이 신청했을 때는 요 기간이 남아있어도 뭐하고? 소멸하고 배당받는데 언제? 경락인이 매각대금 무슨 시? 완납한 때까지 발생한 채권액. 외상대금. 그래서 다른 권리자가 경매 신청 하면은 언제를 기준으로 언제? 매각대금. 요거 무슨 점? 매각대금 무슨 시? 완납한 때. 완납한 때에 발생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받고, 그럼 근저당권은 또 근저당권자 자신이 신청하는 경우, 아직 기간이 남아있지만 기간 되기 전에도 경매할 수 있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채무자가 계속 무슨 반 위반 하면은, 근데 근저당권자 자신이 신청하면은 뭐 신청시. 무슨 시? 신청시. 그래서 누가 경매를 신청했냐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신청하면 매각대금 뭐 완납시 근저당권자 됐습니까? 근저당권자 자신이 경매 신청하면은 요거 잘 나온다. 경매 신청하면 언제 빨리 무슨 시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받는다는 거. 그래서 그 지금 로마자 4번은 누가 경매를 신청했습니까? 자, 첫째 줄은, 첫째 줄 주어. 첫째는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우 끊고 언제 빨리 바로 뒤에 나왔네. 뭐, 경매 신청 시. 그게 핵심. 그 다음에 맨 밑에서 셋째 줄, 그 핵심 판례 바로 위에 밑에서 다른 채권자가, 무슨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끊고, 그거는 뭐, 매각대금을, 경락대금 뭐, 완납시 확정, 짱짱짱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때를 기준으로 채권이 확정.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요거 잘 된다, 요거. 요거 하고, 아까 저 기간 되기 전이라더라도 경매할 수 있다. 아, 기간 되기 전이라도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뭐, 기본 계약을 뭐, 해지, 무슨, 뭐 하네, 이제. 저기서 뭐 하네, 외상 하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기본 계약 뭐, 해지. 요런 게, 요렇게 되면은, 결산기가 되면 금액이 무슨 정? 확정. 그지? 근데 채권자 채무자 사망은 이 결산기하고 관계없다. 채권자 채무자 얼마든지 상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낸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무슨 저당 근저당 끝냅니다. 또 있다 많다 이거 말고 많다. 자 근저당 예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지금 어 빨리 대라.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다시 무슨 사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천일생 특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이거 나올 거 많다 불특정 다수 하면 근저당 그래서 부정성이 없고 독립원칙 최고액 범위 안에 모든 것 다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딱 하나 무슨 비용 실행비용 그 다음 최고액을 초과했을 때 두부류 채무자 얼마 갚아야 빨리 전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무슨 액만 최고액만 하고 그 다음에 결산기 그 다음에 근저당은 결산기 되기 전에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까 채권자 채무자 기본계약 전부 다 바꾸되 후순위 권리자 뭐 없이 동의 없이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무순없게 자유롭게 변경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금액 정해가는 것 말고 후순위 권리자는 무슨 관계인이 아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막 등기법하고 연결된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저당 갑니까? 공동저당 갑니다 무슨 저당? 공동저당 근저당 공동저당 꼭 시험 문제 나온다 근데 여기서는 요거 잘 나온다. 다른 사람이 신청했다. 뭐 매각대금 뭐 완납한 때 금액이 확정. 결산기라는 것은 금액이 무슨 정? 확정. 확정되면 무슨 권으로 변한다? 저당권.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 자신이 신청하면 무슨 시? 신청한 때에까지 발생한 채권액을 채권액으로 확정.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갑니다. 공동저당 뜻. 자 동시실행. 이시 실행. 이시는 다를 이다, 다를 이. 다를 이, 이시. 됐습니까? 무슨 시? 이시, 다르게. 이시 실행, 뭐, 배당,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 네 번째,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그지? 자, 요렇게 있는데, 됐습니까? 네 개 있다. 이게 있는데 자 잘 봐라 어떤 거냐면은 요거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3천 빌려주고 돈 좀 빌려줘요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 채권자 빌려받는 사람 뭐 채무자잖아 그지 자 어 너 돈 좀 빌려 좋다 돈 어 너 빌려주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우리 A집 부족해 B집 부족해 C집 이렇게 여러 물건에다가 잡아놓는 거 이걸 무슨 저당 공동 저당 자 요 A 목적물에 얼마 저당권 얼마 빨리 금액 이야기는 얼마 설정해야 한다고 3천이다 3개니까 천천천이 아니고 3천 빌려주고 A 목적물에 얼마 3천 B 얼마 3천 D 얼마 3천 3개니까 천천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4개 해도 무슨 천 3천 그러면 이제 뜻 빨리 대라 채권 몇 개 채권 몇 개 한 개 저당권 그렇지 여러 개 그래서 한 개의 채권에 여러 개의 물건에 한 개의 저당권 하면 OX X 그렇지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선생님이 뜻을 적을 때는 그냥 저는 공동저당 뜻 항상 앞으로 적어 뜻 적잖아요 내용을 알아라고 적는 거 아니다 절대로 저는 그냥 여러분이 아는 거는 그냥 안 적는다 절대로 시험에 나온다는 거지 틀린다는 거지 그런 거 틀리면 두 자로 뭐라노 그렇지 바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쉬운데 틀린다는 거지 그래서 뜻은
몇 개의 채권, 빨리 한 개의 채권에 대해서 여러 개의 물건에, 여러 물건에 몇 개의 저당권, 빨리 여러 개 해야 되는데 한 개의 저당권을 공동 저당이라 한다 하면 OX, X, 그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물건에 몇 개, 여러 개의 저당권. 요게 중요하다. 여러 개. 무슨 수만큼? 물건 수만큼. 그럼 자, 이제 단순화 시킨다. 뭐 시킨다? 단순화 시킨다, 이게. 자, 그러면 한 개의 채권에 대해서 물건 몇 개 잡아놓는 거? 두 개. 몇 개? 두 개. 두 개.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걸 공동저당이라는데, 됐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요 공동저당이라는데, 그지? 어쨌든 공동저당권자인데, 그럼 요거는 채권자는 A 실행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B. 요렇게 해도 좋고, 1, 2, B부터 전액 실행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A 이렇게 해도 좋고 두 개 한꺼번에 동시에 실행해도 관계없다. 그럼 자, 채권자 좋다 나쁘다? 좋지. 그럼 이런 거를 뭐로? 담보력이 뭐하다? 강하다 이렇게 한다. 예? 담보력이 뭐하다? 강하다. 예?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자, 근데 이제 동시에 실행합니다. 어떻게 실행합니까? 동시. 동시 실행했더니 경매가액이 요거 얼마? 4천. 요거 얼마? 2천. 이렇게 나왔다. 경매가액에 비례해서 배당받는다. 그럼 값은 얼마 배당받으면 되노? 3천인데 경매가액에 비례해서 배당받는다. 그럼 배당금액 요거 얼마? 2천. 요거 얼마? 1천. 이렇게 해서 3천 배당받는다. 그럼 자, 요 A 물건만 보자. 4천 중에서 값이 얼마 가져갔노? 얼마? 2천. 나머지 얼마 남았노? 나머지 2천 남았잖아요. A 물건에. 나머지 2천은 누가 가져가냐면은 A의 후순위 권리자가 가져간다. 예? A의 무슨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가 가져가고 B는 2천 중에서 얼마 가져갔다? 빨리 1천. 얼마 남았노? 나머지 1천. 나머지는 누가 가져가노? B의 후순위 권리자가 가져갑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시 실행 한 개도 어려운 거 없네. 빨리 뭐 동시 실행하면 경매 가액에 뭐 하여 비례하여 배당 끝. 말로 할 때는 나 이제 숫자로는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한다. 여러분 그 저희 이제 저한테 배운 지 이제 여러분 11월 달부터 한 사람은 한 4개월 다 돼가고 그지? 1월 달부터 한 사람은 2개월 돼가잖아요. 저한테 배운 사람 뭐가 중요하노? 아, 추가 합격이야. 당연하게 추가 합격하지.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방법, 제목이 중요하지. 각 참, 앞으로 집에서 공부할 때, 근저당 하면 딱 제목, 뜻, 부정성이 없고 독립원칙, 최고액, 최고액을 초과, 결산기.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집에서 딱 한번 해가지고, 제목을 적어갖고 제목 보고 제목에다가 채우고 싶으면 채우고 거기서 뭐가 생각나는지 나중에 문제 풀면 제목이 다 시험이다. 제목이 시험이라고. 제목에 뭐가 있노? 쟁점. 그 쟁점이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러면 아까 뜻은 채권 몇 개 빨리 한 개 저당권 여러 개 여러 개 물건에 여러 개. 그럼 동시 실행은 경매가 이게 뭐 비례, 그지? 간단하게. 그럼 이제 이시 실행 딱 보니까 값이 굳이 두 개 다 또 실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단 말이지. 됐습니까? 두 개 다 실행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값이 A만 실행했습니다. 얼마 나왔습니까? 4천 나왔잖아요. 그래서 얼마? 3천 전액 배당받을 수 있다. 됐으면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전액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전액, 그러면 자, 동시에 실행하냐, 따로 실행하냐, 채권자는 아무런 차이가 없죠. 동시에 실행해도 얼마? 3천. 요거 실행해서 전액 배당받아도 얼마? 3천. 하는데, 그럼 여기 나머지 얼마 남았노? 1000. 나머지 누가 가져가노? A의 후순위 권리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채권자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동시에 실행하느냐 따로 실행하느냐 채권자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람 누구? 빨리 후순위 권리자. 그지?
전액 실행당한, 다시 요걸 뭐, 전액 배당받은 후순위 권리자. 자, 전액 배당받은 뭐, 후순위 권리자는 동시를 기준으로 한다. 뭐를 기준? 동시. 자, 동시에 실행했으면 얼마 배당받았을 텐데, 2000. 자, 선순위가 전액 배당받음으로써, 선순위가 전액 배당, 자기는 얼마만 배당? 1000. 얼마 부족? 1000. 동시에 부족이지만, 또, 요, B는 아예 전혀 실행 안 했잖아요. 그래서 B는 나중에 2000을 누가 다 가져가노? B의 후순위 권리자가 다 가져가잖아요. 그지? 그래서 전액 실행 당한 후순위 권리자는 불이익, 실행 안 당한 후순위 권리자는 이익, 불이익, 아니, 이익, 불이익, 이익, 불이익, 이익, 불이익, 이익, 불이익, 이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요거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다. 그러면 전액 배당받은 후순위 권리자는, 자, 전액 배당받은 후순위 권리자는, 전액 배당받은 뭐, 후순위 권리자는, 됐습니까? 선수, 공동저당이 전액 배당받은 후순위 권리자는 동시에 배당했으면 배당받을 금액 한도 얼마 부족? 얼마 부족? 빨리. 천을. 됐습니까? 천을. 요 채권자를 뭐하여? 대위에서 B 실행한다. 됐습니까? 그럼 B 얼마 나왔노? 2000 중에서 얼마 배당? 채권자를 대하니까 채권자가 원래 동시에 했으면 배당받을 금액 얼마? 천. 천을 누가 배당? 빨리. 누가? A의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받잖아요. 그지? 맞습니까? 배당받고 남는 것 천은 뭐? B. 이렇게 배당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평을 실행한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은 이렇게 하고 기억은 어떻게 하냐면은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 뭐 있다? 대위 있다.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 뭐 있다? 대위 있다. 자,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 뭐 있다? 대위 있다. 대신해서 채권자를 뭐 하여? 대위에서 B를 실행하면 B에서는 누가? A의 후순위 권리자가 B의 후순위 권리자보다 무슨 저? 먼저 배당받는다. 우선하는 것과 같다. 끝. 끝. 그러면 이시 실행. 실행,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 뭐 있다? 대위 있다. 대위에서 다른 목적물 실행하면 다른 목적물의 후순위 권리자보다 뭐 하는 것과 같다? 우선하는 것과 같다. 왜? 채권자를 대위에서 배당받으니까 먼저 배당받거든. 그래서 다른 목적물의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하는 것과 같다? 우선하는 것과 같다. 끝. 다시 채권 몇 개? 한 개, 여러 개, 물건에 몇 개? 여러 개. 동시 실행 경매 가액에 뭐? 비례. 이시 실행,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 뭐 있다? 뭐 있다? 빨리. 대위 있다. 대위에서 다른 물건 실행하면 다른 물건의 후순위 권리자보다 뭐? 우선하는 것과 같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이시 실행, 전액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 이시 실행, 실행당한 후순위 권리자. 뭐 있다? 빨리. 후순위 권리자는 뭐 있다? 대위 있다. 뭐 있다? 대위. 대위에서 다른 물건 실행하면 다른 물건의 후순위 권리자보다 뭐 하는 것과 같다? 우선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숫자 다 갖다 들이대면 띵 하거든. 숫자는 다음에 한다. 문제 풀이할 때. 요것만 기억하고. 이거 돼 있어야 이제 숫자 해도 이해가 가는 거지. 이거 안 하고 숫자만 넘어. 오, 이러네. 그러면 뭐, 선생님 공부하기 싫어요. 그지? 뭐. 선생님, 저는 그냥 이제 안 할래요. 막 이러거든. 그래서, 요거 돼 있어야 돼. 이거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여러분은 막 조금, 요즘 사람들은 복잡한 거 싫어하거든. 어. 여러분, 우리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지? 저 이제 국민학교라 했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 사람은, 막 더하기 빼기 못한다고 막 소문이 났거든. 더하기 빼기도 못하고 곱하기도 못하고. 미국 사람은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알았는데 그 당시부터 미국 사람은 뭐 전자 계산기를 쓰고 있었거든. 우리는 주산 쓰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더하기 빼기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어, 계산기 핸드폰에도 계산기 있잖아요. 하니까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거야. 곱하기 해라면, 오, 하면, 바로 전자계산기, 야, 써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오, 이러잖아요.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무슨 계산기를 쓰고 있었다? 전자계산기. 우리가 지금 계산이 안 되잖아요. 와. 우리는 그때는 막 주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암산으로도 하잖아요. 와, 그래서 한국 사람 머리 좋다. 개뿔.
그때까지 아직 미개한 거지. 늦은 거지. 그 정도로 20년, 30년 그 당시에는. 우리는 전자계산기가 없으니까 주산을 가지고 하니까 그냥 암산하니까 야 한국 사람 머리 좋다 개뿔 미국 사람 뭐. 근데 전자계산은 0, 1밖에 모르잖아요. 우리 그때 공부해보면 무슨 1? 0, 1 해가 막 그 어? 막 해가 돌고 도는데 막 해가 계산 자동으로 기억해야 된다 이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자 요거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무슨 보증인? 물상. 잘 봐라. 요거 똑같다. 채권자 채무자인데 원래 이렇게 나가면 안 되면 한 시간이나 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말도 안 되게 그지. 근데 뭐 하다는 말이고. 그렇지 중요하다. 선생님이 확 안 나오고 빨리 할 때는 자 그러면 한대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떡해. 우리 A집 우리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하세요. A는 채무자 거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뭐 은행이 야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한 개 더 가져와. 그러면 내가 돈 빌려줄게 하니까 어떡해. 어? 친구한테 가서 야 은행에서 싼 이자로 돈 빌려준다는데 내가 돈 꼭 갚을 테니까 우리 집만 가지고 부족하다니까 너 그 집에도 저당권 좀 설정하자 하니까 무슨 케이 오케이 했다. 이건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했는데 자 1번 갑 공동 저당 1번 갑 공동 저당 하고 2번 병저당권 2번 정저당권. 여러분 요 병은 누구에 대한 병은 채권자잖아요. 저당권자는 누구에 대한 채권자 빨리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고 요 정은 누구에 대한 채권자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자다. 됐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채무자가 돈 못 갚았다 채권자는 원칙 순서 여러 꼭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다. 항상 여러분 한 개만 기억하고 있었다 그럼 시험 떨어진댔다.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한 개만 밖에 없잖아요. 요즘은 한 개 절대로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자 요거 A 먼저 실행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뭐 B 이게 원칙 1 맞습니까? 예. 다시 누구 거 먼저 실행하고 채무자 먼저 실행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B 1 2 동시에 실행 무슨 실행? 동시에 실행해도 여러분 조심한다. 요거 시험 나온다. 쉽게 나오면은 자 아까 둘 다 채무자 목적물일 때는 동시에 실행하면 경매 가액에 뭐하지만 비례해. 둘 다 누구 거 빨리 채무자. 그럼 요거 한 개는 채무자 하나 한 개는 물상보증일 때는 동시에 실행해도 어떻게 실행해도 실행만 동시에 할 뿐이지 경매 가액에 비례해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실행만 동시에 할 뿐이지 누구 것부터 전액 배당 빨리 채무자 전액 배당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 그럼 처음이나 똑같잖아 그지 실행만 동시에 할 뿐이지 그거 잘 나온다 지금 됐습니까? 자 세 번째가 시험 문제다. 처음부터 물상 보증인 거 전액 실행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해가지고 배당 받았다 전액 배당 받았다 가장 열 받은 건 누구 물상 보증인이지. 정하면 안 된다. 일단은 순서대로 무슨 보증인? 보증 썼다가 집 날라갔잖아요. 그지? 그럼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이 뭐 돈 갚은 거나 마찬가지지. 뭐로? 물건을 가지고 돈 갚은 거나 마찬가지지. 누가 갚아야 될 거를? 채무자가 갚아야 될 거를 자기가 갚은 거잖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저가 하는 거를 순서대로 배우란 말이에요. 순서대로.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머리대로 그냥 하면 됐습니까? 공부 좀 한 사람은 여러분 정이 아니다. 정이 아니고 1차는 누가 빨리 물상보증이 보증 썼다가 집 날렸잖아요. 그지? 자 그럼 좋다. 자 갑이 자 채권자 채무자 있는데 자 원칙은 누가 갚아야 되냐면 채무자가 갚아야 된다. 채무자 이외 사람이 갚는 걸 대위변제라는 말을 쓴다. 대신 갚는다. 그럼 채무자를 제외한 사람이 갚는 걸 무조건 무슨 변제? 대위 변제. 그럼 대위 변제 하면은 요 대위 변제자가 돈 갚은 사람을 대위 변제자는 무조건 채권 이전 받아 가지고 다시 누구한테 행사하느냐면은 채무자에게 행사하는 거를 이걸 법정 대위라는 말 쓴다. 무슨 대위? 법정 대위라는 말 쓴다. 당연히 요 대위 변제자가 다시 채무자에게 권리 행사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다시 누가 갚았다? 채무자 이회사를 갚는 걸 무슨 변제? 빨래 대위변제. 대위변제하고 나면은 다시 무슨 변제자가? 대위변제자가 누구한테 다시 채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대위변제자는 누구하고 똑같노? 채권자하고 똑같지. 결국 대위변제가 있으면 뭐가 이전한다? 채권이 이전하는 거지. 누구한테 이전? 빨리 대위변제자. 그럼 대위변제자가 채권을 다시 누구한테 행사한다? 빨리 채무자에게 행사하는 걸 무슨 대위? 법정대위. 자, 누가 돈 갚았노? 빨리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 그럼 채권 이전 받아가지고 다시 누구한테 행사한다? 빨리 채무자에게. 법정대위 하잖아요. 법정대위 하잖아요. 그지? 누구처럼? 채권자처럼. 매수위로 배당 빨리 1순위로. 자, 그러면 만약에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실행하면은 A 목적물에서는 누가 무슨 보증인이? 물상보증인이 먼저 배당받는데, 자, 물정은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빨리.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배당 못 받았으면 물상보증인이 배당받는 거를 누가? 정저당권이 뭐, 물상대위 하잖아요. 무슨 대위? 물상대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병저당권 이렇게 배당받잖아요. 결국 그러면은 채무자 목적물에서는 자 배당 순서 채무자 1순위가 누구? 정저당권. 무슨 저당권? 정저당권. 그럼 정저당권이 배당받고 남는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빨리 물상보증인. 남는 게 있으면 누구? 병저당권 이렇게 한다 봐요. 배당 순서가. 지금 됐습니까? 그럼 원래는 이렇게 2단계로 해야 되거든. 누가 원칙적으로 물상보증인이, 다시 무슨 보증인이? 물상보증인이, 아까 무슨 대위? 법정대위. 법정대위 해갖고 1순위로 배당받는데, 근데 이 배당받는 걸 다시 누가?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자, 너가 정의 무슨 대위 한다? 물상대위. 이렇게 한단 말이지. 원래 이렇게 2단계 구조거든. 근데 우리 책에서는 요거 싹 빼버리고, 물상보증인이 물상보증인 목적물에 실행했을 때는 물상보증인 후순위 권리자는 물상보증인 후순위 권리자는 물상보증인 후순위 권리자는 채권자를 모여 대위하여 채무자 목적물 실행하면 물상보증인 후순위 권리자가 채무자 후순위 권리자보다 무슨 저 먼저 배당받는다. 이렇게 요 물상보증인이 아까 법정 대위하는 거 살짝 빼버린다. 이게 우리 책에서 설명할 때 원래는 이렇게 몇 단계 구조? 빨리 2단계. 이게 무슨 진할? 그렇지. 그러면 이제 배당, 원래는 이 채무자 목적 배당 순서는 물상보증인 후순위권자 정의 먼저 배당받고 남는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하고 남는 게 있으면 뭐 채무자 후순위 걸리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나올 때 물상보증인 전액 실행했다 후순위 걸리자 간단하게 생략했다. 아까 물상보증인 법정 대위하는 거 빼버렸다. 물상보증인 전액 실행했다 후순위 걸리자 뭐 있다? 대위 있다. 빨리 뭐 있다? 대위 있다. 대위해서 채무자 목적물 실행하면 채무자 후순위권자보다 물상보증인 후순위권자가 무슨 저? 먼저. 근데 채무자 목적물 전액 실행했다 후순위 권리자 대위 이런 말을 하면 OX, X 요거 잘 나온다. 채무자는 처음에 채무자는 당연히 돈 갚아야 돼. 못 갚으면 선순위가 가져가고 나머지 자기가 가져간다 하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 목적물 전액 실행했다 후순위 권리자 대위 채무자 목적물의 전액 실행 후순위 권리자 대위 하면 OX, X. 물상보증인 전액 실행했다 후순위 권리자 뭐 있다? 빨리 대위 있다. 대위에서 채권, 채무자 목적물 실행하면 채무자 후순위 권리자보다 정의 무슨 저? 빨리 먼저 우선한다. 하는 거. 끝. 끝. 지금 됐습니까? 자, 갑니다. 제목. 채권 몇 개? 한 개. 저당권 여러 개. 물건에 몇 개? 여러 개. 동시 실행 경매 가액에 뭐? 비례. 이시 실행 전액 실행 당한 후순위 권리자 뭐 있다? 대위 있다. 대위에서 다른 목적물 실행하면 다른 목적물의 후순위 권리자보다 뭐 우선하는 것과 같다. 맞습니까? 자, 그다음에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증인 동시에 실행해도 경매 가액 동시에 실행해도 경매 가액에 비례하면 OX, X. 동시에 실행해도 누구 거부터 전액 배당? 채무자 전액 배당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동시에 실행해도. 자, 근데 채무자 전액 실행했다 후순위 권리자 뭐 없다? 대위 없다. 물상보증이 전액 실행했다. 후순위 권리자 뭐 있다? 대위 있다. 대위에서 채무자 목적물 실행하면 채무자 후순위 권리자보다 물상보증이 후순위 권리자가 무슨 저 먼저 우선하는 것과 같다. 지금 됐습니까? 끝. 그 말 알아들었습니까? 끝.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저당 대라.
본사 대리, 꼭 영어라는 게 이게 아까 무슨 사?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 계약 최고액 결산기. 다시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 계약 최고액 결산기. 잠깐 쉬었다가 계약법 들어갑니다.